자꾸 뭐 이렇게 이 기도 끝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며칠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70명이 사망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106명 막 이랬는데 150명 이랬는데 하루에 한 30명 가까이가 또 사망자가 나타났고 확진자는 7,700명이라고 그래요. 이제 정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막 퍼지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나아서 이제 의심되는 환자 있잖아요. 확진자가 7,700명인데 의심되는 환자는 한 8만 명, 8만 몇천 명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7,700명이 확진자면 지금 몇백 명부터 몇천 명 이렇게 쭉 늘다가 이렇게 7,700명 됐으면 나아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 이제는. 나아서 돌아가는 사람이 100명, 120명밖에 되지 않아요. 아, 이건 뭐지? 지금쯤이면 나아서 돌아가는 사람이 몇천 명쯤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되고 그래요. 이번, 뭐, 이렇게 정부 대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우한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화학 시설 같은 게 있대요. 거기서 연구하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나온 바이러스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우한에서 엄청 많이 퍼졌다 이렇게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실은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에 있던 그 바이러스가 사람 인체에 코로나라는 그냥 예전에 사스하고 메르스하고 비슷한 바이러스인데 변종 바이러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그 어떤 실험 시설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야말로 이제 동물들과의 접촉에서 박쥐에서 다른 동물로 옮겨졌고 그 동물에서 사람 몸으로 들어오게 됐고 뭐 어쩌면 그 정말 박쥐들을 삶아 먹든지 아니면 야생 동물을 먹든지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그냥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험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생각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처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진단이 있는데, 처한 대처가 있는데, 그 중에 야생동물을 앞으로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제 지령이라고 해야 되나? 공고를 했다고 그래요. 당연히 야생동물을 먹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도 야생동물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냥 먹지 마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있을 때까지만 먹지 말아야 된다고 또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계속 먹지 말자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야생동물하고 중국은 이제 그야말로 그 야미라고 해서요 야미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야미가 무슨 말이냐면 야는 야생동물을 말하는 거고요. 미는 미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만 미자 있잖아 만미. 야미라는 말이 있을 만큼 야생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애호가가 아니라 그것만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야미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이번 이제 이렇게 사스 때는 2003년이니까 벌써 17년 전이니까 그때는 중국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못 사는 거였고 정보도 많이 공개가 안 됐을 때니까 그때 사실은 야생동물을 먹지 말자라고 해서 지금이었으면 이런 일이 좀덜 일어났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아마 이번에는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세기를 이렇게 이제 보낸다고 했는데 또 지연됐다. 뭐 그래서 저녁에 간다. 뭐 이렇게. 일본하고 미국은 벌써 이제 다시 자기 데리고 돌아갔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저러는 거야? 그래서 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조그만한 나라라고 이렇게 쫑크주나? 괜히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그래도 뭐 가긴 가는가 봐요.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태우는 사람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아파도 다 태워서 본국으로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국에 와서는 각자 알아서 자기들 대처하라고 다 돌려보냈대요, 집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할 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이제 데리고 와서 시설에 2주간 격리를 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뉴스 보니까 저는 그걸 보고 대단히 환영했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화됐다. 전세기도 보내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2주간 격리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많이 발전된 거다 생각했는데 또 진천 지역인가 이쪽 천안 지역 이쪽으로 이제 한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이 또 농사를 아 이건 뭐지? 뭐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긴박한 상황이니까 협의하기가 쉽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농성하는 건또 뭐지? 만약에 우리 울산 지역으로 그게 온다면 우리도 농성을 할까?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오죽하면 우한이라는 도시, 우한이란 도시는 저는 굉장히 사랑하는 도시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한을 지나가긴 했는데 뭐 별로 관광지가 없어서 거기서 우한에서 며칠 머물지는 않았는데 제가 우한에 대한 그런 나름 애틋한 것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삼국지에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우한이라는 도시가. 삼국지에 보면 형주성이라고 있어요. 아마 삼국지 읽어본 사람은 형주성 이건 다 얘기는 들 거예요. 조조가 있었고 관우가 있었고 장비가 유비도 뭐 거기서 여러 개의 장소가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형주성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양자강의 중하류 정도 되는데 양자강이면 이제 왜 적벽대전 있잖아요. 적벽대전은 우한에서 한거 아니지만 그 위에서 쭉 올라가면 적벽대전 거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왠지 무한하면 왠지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 무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그 중국의 가장 중심되는 교통의 요지예요. 중국의 중심은 교통이나 물류의 중심은 이렇게 북경이 아니고요. 북경 저 위쪽이잖아요. 또 상해도 이렇게 서쪽이 동쪽이잖아요. 우한은 모든 곳에 다 통해요. 저 광주로도 통하고 선전은 또 홍콩으로 통하고 상해로 통하고 북경으로 통하고 모든 도시가 우한으로 다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구도 1,000만 명이 넘고 한 1,500만 명이 거주하는가 봐. 500만 명이 빠져나왔다가 막 900만 명이 있는 거 보면. 그런데 거기를 봉쇄했다라는 그 자체가 약간 좀 충격적이잖아요. 어떻게 봉쇄를 하지? 거기 못 나오게 하는 걸 어떻게 하지? 뭐 군인들 다 투입해가지고 못 나오게 한다고 하지만 오죽급했으면 못 나오게 할까? 중국 정부에서 오죽급했으면 그런 약간 공포심이 좀 들긴 해. 세상에 오죽급했으면 거기를 아예 봉쇄를 할까? 아니 다른 방법이 있잖아. 이렇게 지금 병원도 짓고 있습니다만 병원이든 어떤 시설이든 텐트라도 쳐가지고 격리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확진자들을 격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어떻게 거기를 우한 그 대도시를 봉쇄를 할까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공포심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격리 조치하는 그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으로 이제 몸 안에 있는 침으로 이제 많이 전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침할 때도 항상 몸 이렇게 그옷 속에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침이라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있으면 몇 시간 동안 둥둥 떠다닌다고 하긴 해. 제 침이 여기에서 둥둥 떠다닐 수 있겠죠? 제가 걸렸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하고 손을 자주 씻으라는 건데, 우리 지역에 오게 하는 거, 오고 온다는 것에 굳이 반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이 중국인이면 무조건 그냥 이렇게 이제 좀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좀 이렇게 왕따시키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중국인이면 그냥 다 이제 그 더럽다고 생각하고 야생동물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다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처럼 다들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그 조롱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 불자로서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겠죠. 유럽으로 가면 동양인들이 지금 이제 그런 처지에 매여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인들을 조롱하고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또 그렇다, 사스도 그렇더니 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조롱하듯이 그러지만, 사실 유럽이나 이제 북미 이런 데로 가면 그냥 동양인들은 다 중국인들이야. 우리도 놀림감이 대상이 되고 그래요.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그 약자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어찌 보면 약자라 갈 수가 있으니까요. 또 중국인들은 지금 이런 그 코로나로 보면 약자라 갈 수가 있겠죠. 중국인들 전체가 우리가 이제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고, 이렇게 좀 힘든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무안에 있는 한국 동포들도 반드시 모두 다 데려오도록 그렇게 하고, 또 따뜻하게 맞아줘서, 공포 속에 떨고 있었잖아요. 대륙 봉쇄령 해가지고 무한 봉쇄령까지 받아서 겨우겨우 탈출해서, 도시 탈출해서 또 오는 이런 사람들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중국인들도 오히려 더 위로를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제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누가 너무 독선적이거나 아니면 화를 잘 내거나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거나 뭐 이렇게 그 뭔가를 독점하고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남을 무시를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맨날 화를 내고 불평불만하는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불평불만 그만하고 또 사람 차별 그만하고 그 이 말을 할까 말까 맨날 그러다가 한번 말하잖아요.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쳐지기를 바라면서 난 진짜 너를 생각해서 말한다라고, 진짜 네가 이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충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하잖아요, 그죠? 다 한 경험 있잖아요, 그죠? 아들 딸들한테는 맨날 하고, 그죠? 아들 딸들한테 맨날 해. 근데 친구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잘 안 고쳐지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자주 칭찬을 해주고, 아 이렇게 난 네가 정말 소중해, 아 난 널 정말 사랑해, 그리고 네가 웃으니까 얼마나 예쁘니, 나한테 자주 웃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웃어주면 정말 좋아하겠다, 네가 많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러고, 인기 하나도 없지만 보살님 인기 하나도 없어도 보살님 그렇게 잘 웃어주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사람이 맨날 불평불만 해도 딱 이제 칭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잘하고 이렇게 남을 응원을 잘해주냐고, 너무 당신은 참 훌륭하다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주니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다면서. 인기 없는 사람한테 인기 많다고 얘기해줘야 돼. 난 널 좋아해 라면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통한다는 건 아니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지적과 충고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법을 통해서 마음을 잘 단련해서 나는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히 돼야 되고 또 이렇게 누가 나에게 모욕을 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좀 따시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런 강한 정신력이 나는 갖춰져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일들은 없고 내가 남을 차별하는 일들은 없게 되도록 노력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